자, 오늘은 21장을 보겠습니다. 애공이 문, 사어, 제아 하신대. 이 애공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노나라의 애공이. 사, 우리 사직동이라는 서울에 동이 있지. 이 사자는 원래는 토지신이에요. 직자는 곡식신이고. 사직동이라고 할 때는 그게 바로 국가의 중심 거기.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제사를 지냈던 그곳이거든. 근데 애공이 그 사에 대해서 제아라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제아 대활, 제아가 대답하기를 하후씨는 이송이요. 하후씨는 이송이요. 그 사를 만들 때 소나무 송자, 소나무를 깎아서 사직단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지. 소나무로서 했고, 은이는 200이요. 은나라 사람들은, 즉, 하나라는 하은주, 이렇게 3대인데, 하나라 때는 소나무로서 사직을 만들었고, 살을 만들었고, 은나라 사람들은 이 백, 백자는 잣나무 백자거든요. 잣나무로서 만들었고, 주인은 이율이니,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 율자거든. 밤나무로서 했으니, 왈 3인 전율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제아가 하나라는 소나무로, 은나라는 잣나무로, 주나라는 밤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의미는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밑에 붙인 거예요. 왈 3인 전율이니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율이라는 건 뭐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거든. 근데 요 말이 틀렸다는 거지. 제아는 공자 제자니 명은 여라. 제아는 공자의 제자니 이름은 여다이요. 3대 지사 부동자는 3대는 하은주를 3대라고 하지요. 3대의 사가 같지 않은 것은 고자 입사에 각수기 토지 소의목하야 이위주야라. 고자 입사에, 즉 옛날 사를 세울 적에 각각 그 토지 소의목, 땅에 마땅한 바의 나무를 수하여, 수는 심을 숫자야. 나물 숫자지만 여기서는 심을 숫자로 써요. 각각 그 도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읍이 근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다 틀리거든? 그 도읍을 정한 그 토지에 잘 사는 나무를 심어서 그 중에 그 나무를 베어서 사를 했단 말이지. 이위주야라. 그것으로 이 사직 그 제사를 지내는 신주로 깎아서 만들었다 이거지. 전율은 공부모라. 전율이라는 것은 우리 전율감을 느낀다 그러거든. 으시시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것을 전율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구모다. 공자는 두려워할 공, 구자도 두려워할 구자지요.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제아 우언주 소이 용 율지의 여차하니. 제아가 또 말하기를 주나라에서 용 율지의, 즉 밤나무를 썼던 의미가 여차하니 이와 같다라고 했으니, 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3인 전율 이렇게 했으니 기이 고자의 유기너 사고로 부회 기설여. 어찌 기자죠? 어쩌면 아마도 옛날에 육인어 사고로, 육자는 죽일 육자예요. 죄를 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사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 사만 쳐다보면 무서운 거지. 고로 부회 기설여와 그 설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나 보다 이거지. 부회라는 말은 견강 부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견자는 이끌 견자고 강자는 억지로 강자야. 억지로 끌어다가 붙여서 말을 하는 것을 견강 부회라고 하지요. 여기도 부회라는 말이 나왔죠? 자, 문지하시고 그러자 그 말을 공자님께서 들으시고 왈 성사라 불서라며 성사 이루어질 성자 일사자지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서 풀썰 말할 수 없으며 엎질러진 물이다 이거죠. 수사라 불가나며 이 숫자가 이룰 숫자야. 이룰 숫자인데 아까 이룰 성자고는 달라서 그 일이 그쪽으로 되게끔 일이 벌써 기울어진 거야. 그게 수사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 수사라 불가나며 가날 수 없으며. 기왕이라 불고로다. 기왕지사라고 하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구자는 탓할 구, 허물할 구자야. 이미 탓할 수가 없구나. 이게 뭐예요? 제아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임금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 애공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하, 우리도 밤나무를 가지고 살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미 마음이 굳혀졌단 말이지. 그다음 이게 그거를 되돌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이 기왕불구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탓할 수가 없다. 수사는 뭘 말하냐면 위 사수 미성이 세 불능 이자라. 수사라는 것은 일이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세가 그 세라는 건 형세가 불능 이자. 이자는 그만둘 이자거든.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수사라고 한다 이거지. 공자 이 제아 소대에 비 입사지 분우요. 공자가 이 여기 이자는 생각할 이자예요. 제아 소대, 제아가 대답한 것이 비 입사지 분우요. 살을 세웠던 본의가 아니고 우개 시군 살벌지심이 기연이 이출하야 불가 부국으로. 또개 시군 살벌지심. 시군은 그 당시 군주예요. 그 당시 임금으로 하여금 살벌지심, 그 당시 임금의 살벌, 사람을 죽이고 정벌하려는 그런 마음을 개, 소질 개발할 때 개자거든? 열어준다. 열어줘서 기연이 이출하야. 그 말이 이미 나와서 벌써 내뱉었잖아요. 나와서 불가 부국으로 다시 구할 수 없다라고 써있자. 아까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건차하야 이 심책지하야. 역력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심책자야. 깊이 책망을 해서 욕사 근기후야라. 그 뒤로는 삼가하고자 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잘 모르는 말을 함부로 어디 가서 내뱉지 말아라. 그런 말로 경계를 하신 말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사라 불사라며 수사라 불가나며 기왕이라 불분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윤씨왈 고자의 각 이소의목으로 명기사요. 윤씨가 말하기를 옛날에 각각 그 마땅한 바의 남으로서 명기사요. 그 살을 이름 명명 지은 것이고 비 취의어 목여라. 그 나무의 의미를 의리를 취했던 것은 아니더라 이거지. 제아 불지 망대고로 제아가 알지도 못하면서 망대 함부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부자 책지라 공자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더라 이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애공이 문사어 제아하신대 제아태발하후시는 이송이요 은이는 이백이요 주인은 이유리니 알사민천율이니이다. 제아는 공자 제전이 명은 열어 삼대지사 불동전은 고자 입사에 각수기 토지소 의목하야 이위주야라. 전율은 공구무라
세아우온 주수이 용률지의 여찬이 기고자의 유기너 사구롬 부회기설려암 잘 문지하시고 왈성사라 불설하며 수사라 불간하며 기왕이라 불구로다. 수사는 위사수미성이 세불릉이자라 공자이 제야수대 비입사지 본의요 우케시군 살벌지심이 기언이 이출하여 불가부구구롬 역언차하여 이심책지하여 욕사 근기후야람 윤시왈고자의 각이소의목으로 명기사유 비취의여 목야람 제아의 불지 망대구로 부자책지람